2022년도 두 번째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에는 신입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도대체 행복교육 지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눔을 했습니다. 오늘은 면 단위에서 마을교육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마을교육 과정에 그치지 않고 마을에 있는 다른 여타 함께할 분들이 학교장과 이장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지역을 말 그대로 마을교육 공동체로 만들고자 애를 쓰시고 있는 곳입니다. 세 곳이 있습니다. 계산에는 청천면, 그 다음에 간물면, 그리고 솔맹이골, 이렇게 세 곳 중에 간물면 교육협의회는 오늘 사정상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네, 김현식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불참하셨고, 두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술맹이 마을교육협의회와 청천마을교육협의회 두 곳에서 왔습니다. 먼저 두 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차 솔맹이 마을교육협의회가 몇 개월 먼저 태동했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김영달 대표님, 대표님이 아니라 협회장님,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부에서 회장이기도 하고 대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이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계시는 중에도 이 일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솔맹이 마을교육협의회 회장님 김용달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본의 아니게 폴더 인사를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습관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달입니다. 솔맹이 마을교육협의회는 2020년 1월 8일 날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원은 많지 않고요. 많지 않은 게 아닌가? 그 회비 내는 회원은 33분 정도 되고요. 회원 뭐 배가 운동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창립총회에 오셨던 분들을 오셨던 분들조차도 회원에 가입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좀 회원 수를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각자는 아니고 하여튼 지역 속에서 활동하든 송면 어린이집, 그 다음에 솔맹이 끌 작은 도서관,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마을 교사협의회 등 해가지고요. 요 각자 활동하던 단체들의 좀 힘을 보태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협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대표로 해달라고 유승준 대표님께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창립총회 때 제가 회장이 됐고요. 사실은 2년마다 이제 정기총회를 통해서 임원 개편을 해야 되는데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서 회칙을 개정하고 제가 이제 장기 집권 체제로 이렇게 굳히기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총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솔맹이골, 솔맹이골이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요. 청천면에 속해 있고요. 청천면 중에서 특별히 저쪽 이제 송면리를 비롯한 그 경북 쪽에 두계리까지 해서 10개의 마을을, 10개 행정리를 솔맹이골이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경북 쪽하고 좀 멀어지긴 했는데 한 30년 전까지는 같은 생활권, 뭐 이렇게 행사도 같이 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이게 솔맹이골인데요.
창립총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맹이 골은 솔맹이 마을교육협의회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요. 무슨 건진 법사님의 어떤 도력을 빌린 것도 아닌데 그런 발언을 제가 감히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마을교육협의회가 생기기 이전하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김혜란 대표님 계시지만 청천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송면 초등학교, 솔맹이골의 송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20명이 더 많아요. 10개 리에서 다니는 아이들 숫자가 29개의 마을에서 다니는 아이들 숫자보다 많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지금 군수님이 대표로 있는 송면 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다 차고 대기 인원이 8명이에요. 그 8명 아이들 중에 지역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7명 아이는 서울, 부산, 대전, 진천 이런 곳에서 펜션을 1년간 임대를 해가지고요. 펜션 방 하나를 임대해서 엄마나 아빠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기자 8명 중에 내년에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는 아이는 3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5명 아이는 또 1년을 더 대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군에도 그런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시설과 정원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군이. 어린이집의 대표가 군수님인데 못 따라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실정이지만 사실은 어린이집이 한 11년 오는 동안 되게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세 분이셨는데 원화수가 줄면 급여가 한 분밖에 안 나와요. 원장님부터 일단 못 받아요. 계약 조건이 그래요. 그러면 한 분 월 급여로 나머지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한 분 급여로 세 분이 나눠서 갖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린이집 혼자 견뎌내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제 마을교육협의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같이 도움을 좀 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각자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하는 일에 개별적으로는 쑥스러움도 있었을 테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교육협의회에서 일단 학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리플릿을 4,000부를 찍어서 전국에 이렇게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협, 뭐 지역의 그 이장단 회의 이런 곳에 도움을 받아서 지역을 소개하는 유튜브 경연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예산이 한 700만 원 됐었고요. 1등상을 절임배추상이었나? 이름이 그런데요. 1등상 상금이 100만 원이었으니까요.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팀을 이뤄서 우리 돌멩이골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반응도 괜찮았고 뭐 그런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후에 뭐 변화가 생겨난 게 학생 수가 늘고 어린이집이 이제 그 인원수에 대한 고민은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지역의 고민은 지역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살 집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그 마을교육협의회에서 괴산군청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보금자리 주택 10채를 올해 준공하고 입주를 했거든요. 10가족이 입주를 해서 인구가 43명 늘어났는데 아직도 집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을교육협의회가 생기기 이전하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마을교육협의회를 이렇게 협의 활동도 하고 뭐 하면서 느낀 점은요, 이게 좀 괴산군 전체로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괴산군 전체. 괴산군 전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괴산군의 그 주민복지과의 아동 팀장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아이 키우기 좋은 괴산. 앞에는 뭐 뭐를 붙이든 상관없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괴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쓸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학교와 마을, 지역이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지금 마을교육협의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 조직이 생겨나야 된다. 저는 학교가 지역 소멸을 늦추는데 절대적 역할을 한다고 20년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없애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학교를 지키는 일에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가 살아 있어야만 지역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송면초등학교 학생 수 분포를 보니까 앞으로 15년은 버틸 것 같습니다. 어느 학년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4학년 13명을 빼고는 8명 정도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원화 수가 20명이니까 입학생도 충분히 보장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한 15년 갈 거로 보고요. 학교가 15년 버텨주면 마을은 30년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30년 뒤에는 과학의 어떤 변화로 도시와 시골의 물리적 거리가 달라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지역의 환경을 잘 붙들고 있고,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내는 마을교육협의체 같은 것들이 탄탄하게 돼 있다면 굳이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그들이 농촌을 없애지 않고 지켜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한 곳은 교육, 그리고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전체 군을 이렇게 뭐 지배한다는 건좀 그렇고요. 전체 군이 그렇게 돼 있는 곳이 한 곳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적 발언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충북 도교육감님이 좀뭐 진보적이다, 민주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두 번의 재임 기간이 있었고요. 이번에 3선에 도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년 동안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할때 그게 괴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청천, 솔맹이, 그다음에 감물, 이렇게 예를 들으셨는데 나머지 지역도 같이 그 길을 갔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15분간 말씀하시라고 해서 딱.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실 게 있으면 지금 아니, 얘기하시고 예, 그래요. 마스크를 썼더니요, 숨이 많이 차네요. 예, 일단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박수를 쳐야지 대면 매듭이 되는 거예요.